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방파제하고 갯바위 사이에 제가 도루묵 통발을 한번 놓아 보았습니다. 작은 걸 하나 놓아 두었는데요. 자, 성게가 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 놀래미가 놀래미가 두 마리 작은 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고기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뜯어 먹으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성게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도로 던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던졌네요. 자, 영상을 끊고 다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갯바위 쪽에서도 낚시들을 하고 계시네요. 도루묵 넘어가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물렸는데요. 뭐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온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등어가 쑥 올라왔네요. 사이즈 좋네요. 자, 고등어 한 마리 올라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방파제가 위험해서요. 이 갯바위에 많이들 계시네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나왔는지. 안녕하세요. 예, 방송을 하지 말랍니다.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자, 저기도 예, 사장님 한 마리 손질하고 계시네요.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보이네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가 한 네 마리. 여기 씨알이가 작네. 예, 씨알, 씨알도 좀 예, 방파제보다 좀 작고요. 일단은 예, 방파제 좀 잡았죠? 방파제도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아, 빗낚싯대가 올라오는군요. 어디 갔다 왔죠? 수산항 안 가고요. 수산 오산 안 되잖아 지금. 오산은 안 가보 안 가봤고. 수산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오전 안 된다 그래. 아, 오전에 저기 잠깐 안 나오고 또 오후에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한 12시 좀 안 돼서 왔거든요. 수산에. 예, 수산항에서 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소강 상태. 어제 내가 양양 낚시점에 갔다 왔거든. 자, 여기 사장님 한 마리 히트. 어이, 뭐야? 황어네. 황어. 아, 예, 사이즈 좋습니다. 어쩐지 사이즈가 좋더라. 어제 이거 유튜브에 올린 거 금방 받아서 보았잖아요. 아, 예. 아, 자, 아야진에서, 예, 제 방송에 나오신 분이, 예, 여기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방송에 나갑시다. 자, 조항이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저기 예, 가봐도 평상시만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오늘 날씨가, 예, 조항이 안 좋습니다. 자, 벌써 때 이르게 벌써 도루묵을 통발을 놓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어제는 제가 여기에 남의 통발을 봤다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자, 잘 아는 지인의 통발이니까 그렇게 예, 볼만 하니까 받고 했으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오늘도 물이 꽤 들어가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자, 이게 24시간 던져 놓은 겁니다. 뭐 10분 20분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예,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 통발은 어떨까요? 통발이 많이 있는데요. 자, 한두 마리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루묵 숫자보다 통발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이제 통발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마쳤는데요. 여기 하나 한 분이 도루묵을 건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여기는 하루 동안 던져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한 4, 50마리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저는 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방법을 쓰시는 분도 계시네요. 솔잎을 안에다 예, 꺾어 놓았습니다. 이 솔잎은 예, 이 도루묵들이
수초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끝났는데 도루묵을 건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가운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치도 잘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쪽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들어가라고 갖다 놓았는데 이쪽 안쪽이 좀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도루묵이 한두 마리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놈들은 거의 대부분 통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 도루묵 통발이 여기 있는데요. 어제보다 적은 것 같아요. 자,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탄 것 같아요. 자, 도루묵이 두 마리 들었습니다. 오늘 좀 건져 갖고 가려고 했는데 손을 탔군요. 다른 자 다른 분 통발에도 몇 마리씩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제 통발에는 여섯 마리가 두 마리로 줄었습니다. 아, 이런. 자, 이게 4일째 담가 놓은 건데 오늘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자, 손을 탄 것 같습니다. 도로 던져두도록 아, 여기 도루묵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자, 여기 한 마리가 있고 밑에도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도로 던져 놓겠습니다. 오늘 몇 마리 건져서 구워 먹으려고 그랬더니 틀렸습니다. 자,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여섯 마리에서 아, 여기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섯 마리에서 마이너스 네 마리 돼가지고 두 마리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와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루묵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아직 산란 시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분 통발은 이상하게 놓여졌네요. 바로 놓아드려야 되겠네. 한쪽에 끈을 한쪽을 묶었네요. 이렇게 놓으면 묶으면 안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한쪽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